저는 아이패드 M1 정작 쓸데가 없네. 마치 내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WWDC 2021이 진행되었습니다. 각 커뮤니티 반응을 보니 WWDC 노잼이다, 망했다라는 반응이 많은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WWDC는 일반 소비자에게는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는 발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WWDC가 개발자들을 위한 발표이기 때문이죠. 가령 몇몇 분들께서 WWDC에서 새로운 제품이 발표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번에 새로운 하드웨어가 출시될 가능성을 매우 낮게 봤기 때문에 따로 루머 영상을 정리해서 올리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새로운 iOS, iPadOS, WatchOS, macOS 등이 발표되었는데, 그중 최근 출시한 아이패드 프로를 위한 iPadOS 15를 발표 이외로 정말 많은 부분들이 변했지만, 이것을 다 살펴보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핵심적인 10가지 변화점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15버전에 지원되는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했어요. 미친! 2014년에 나온 아이패드 에어2도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굳이 최신 아이패드를 쓰지 않더라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엄청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멀티태스킹입니다. 기존 아이패드가 가장 약했던 부분이 스플릿뷰나 슬라이드 오버를 쓰기에는 동작이 여러가지가 필요했고, PC만큼의 제대로 된 멀티태스킹을 쓰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이패드OS 15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개선했습니다. 특히 독발을 거치지 않고 멀티태스킹을 쓸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예를 들어 앱을 실행시켰을 때 위에 보면 3개의 점이 있는데, 요것을 클릭하면 전체 화면으로 할 것인지, 스플릿뷰로 할 것인지, 슬라이드 오버로 할 것인지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플릿뷰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쳐지게 되고, 여기서 새로운 앱을 누르면 이렇게 스플릿뷰로 두 개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스플릿뷰를 쓰기 위해서는 독발을 꺼내서 여기서 드래그해서 넣어야 했지만, 지금은 훨씬 더 편하게 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슬라이드 오버로 쓰고 싶다면 다시 이렇게 누르면 이제 슬라이드 오버로, 그리고 다시 스플릿뷰로 쓰고 싶다면 여기에 밀어 넣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해서 멀티태스킹을 쓸 수 있는 것이죠. 멀티태스킹 화면에서도 트위치 요런 앱을 요쪽에, 유튜브를 트위치로 다시 바꾸는 이러한 형태로 이제 멀티태스킹 화면에서도 여러가지로 설정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또 제가 파일 앱에 시계 이렇게 같이 갖다 놨는데, 만약 굿노트를 갖다 넣으면 이렇게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밑에 보면 선반이라는 기능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바로바로 정보를 저장해놨다가 왔다갔다 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것은 메모앱도 가능하고 사파리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앱을 아래로 밀게 되면 앱이 꺼지면서 다시 다른 앱을 스플릿뷰로 바로 쓸 수 있도록, 이러한 방식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요것도 키보드 쇼컷이라고 해서 커맨드를 꾹 눌렀을 때 단축키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앱이 멀티태스킹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패드를 가로로 쓰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세로로 들고도 많이 쓰거든요. 아래 위로 나누는 스플릿뷰를 원하셨을 텐데 그러한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리고 멀티태스킹이라고 한다면 더 PC 같은 멀티태스킹을 원하셨을 텐데, 그러한 부분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성을 개선한 거지 멀티태스킹이 더 강력해졌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느낌이랄까. 다음은 메모 앱이 개선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쓰면서 가장 좋았던 게 애플 펜슬을 쓰고 있다면 퀵 메모를 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예를 들어 오른쪽 밑에서 이렇게 끌어오면 바로 퀵 메모가 실행되게 되고, 바로 필기하고, 이것도 크기를 줄일 수 있고, 잠시 숨겨놨다가 꺼냈다가 위로 올렸다가 왼쪽으로 가서 숨겼다가 다시 꺼냈다가, 사파리에서도 이렇게 꺼낼 수 있고, 여기서 또 좋았던 게 뭐냐면 메모 앱에서 바로 링크를 추가할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지금 있는 페이지가 네이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링크 추가라고 나오고, 만약 내가 뉴스 기사를 보다가 이 페이지를 추가하고 싶다, 그럼 링크 추가를 누르게 된다면 메모에 바로 링크가 추가되더라고요. 빠른 메모만 모아서 다시 볼 수 있고, 여기서 필기하고 다시 넣고, 필기하고 다시 넣고, 이게 진짜 편했어요. 아, 이거는 진짜 잘 만들었는데? 캡처는 이렇게 세로에서도 바로 나오는 이러한 방식. 다음은 눈치채셨다시피 위젯에 대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원래 위젯은 왼쪽으로 끌었을 때 여기만 표시되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위젯을 내 마음대로 원하는 위치에 놓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보면 저는 이렇게 배치를 했지만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메일과 파일 앱을 여기에 두었고, 또 다음 페이지에서는 게임센터, 요것도 이렇게 드래그하면 원하는 위치에 위젯을 설정할 수 있더라고요.
추가로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뭐 기존처럼 설정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이제 넓게 설정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솔직히 위젯은 정리 안 하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하지만 서드파티 앱들이 위젯 특화 기능을 더 만들게 된다면 이것을 꾸미는 재미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저는 이제 거의 기본 앱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사실 여기서도 또 단점이 있다면, 안드로이드는 만약 위젯이 있다면 이렇게 빈 공간에도 설정할 수 있지만 애플은 스택으로 쌓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얘를 독단적으로 뒤에 이렇게 배치는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기를 배치해야 된다면 앱이 모두 있고 마지막에 앱이 없는 상태에서만 끝에 배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쪽에 배치를 하고 싶지만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계산해주면 안 되나? 다음은 앱 라이브러리입니다. 어? 이미 있는 거잖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알고 보면 아이폰은 iOS 14에서 들어갔고 아이패드는 그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처럼 끝으로 가면 앱 서랍이 나오게 되는데, 나오는 방식이 조금 다르게 변경되었더라고요. 약간은 맥을 보는 듯한 느낌? 여기서 앱을 모아두고 메인 페이지에서는 앱을 지울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고, 여기서도 이것을 누르면 바로 앱 서랍을 볼 수 있는 이러한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아이폰보다는 더 깔끔하게 꾸밀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애니메이션도 재밌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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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앱 서랍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페이지는 숨김 처리해서 보이지 않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집중 모드입니다. 요것도 저는 꽤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오른쪽 밑을 내렸을 때 여기 집중 모드라는 게 새롭게 생겼어요. 요것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 기본적으로 뭐 방해 금지, 게임 집중, 공부, 업무, 저는 이렇게 만들어 놨고, 요것도 각각 커스텀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게임 집중 모드로 두게 된다면 이렇게 원래 있던 페이지는 다 사라지고 제가 세팅한 게임만 할 수 있도록 페이지가 나오는 방식입니다. 만약 여기서 게임 모드가 아닌 공부로 하게 된다면 제가 미리 세팅해 놓은 페이지만 나오게 되고, 이게 페이지만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집중 모드를 설정한다고 한다면 사용자화, 삼성 이 모드에 설정했을 때 누가 전화나 메시지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집중 모드가 켜져 있을 때 알림을 허용할 사람만 이제 연락처를 추가할 수 있고, 앱도 이 모드에서 알림을 보낼 것이냐 보내지 않을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추가하게 된다면 이 모드에서 알림을 받을 앱들만 추가해서 넣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넣게 된다면 저는 업무에다가 관련 앱들은 모두 알림을 받을 수 있게 세팅을 해놨고, 홈 화면은 이것도 이제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데 모든 페이지를 해줘도 되고 저는 업무에 관련된 페이지만 볼 수 있도록 커스텀을 해줬습니다. 옵션 떠보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고, 약간 단축어처럼 자동으로 켤 수 있는 모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내가 회사에 도착했을 때 이 모드가 자동으로 켜지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외로 저는 이 집중 모드가 굉장히 괜찮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자동으로 이 모드가 설정되고, 회사에 오면 업무 모드가 자동으로 설정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인 것이죠. 다음은 사파리가 굉장히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거의 새롭게 탈바꿈했다고 봐도 될 정도였는데, 예를 들어 사파리를 켰을 때 여기도 아까처럼 이제 선반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선반이 나오고 위쪽에 있는 탭부터 간단히 이런 식으로 전환해서 볼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 각 페이지에 따라서 이게 색상이 선택되더라고요. 지금 네이버 메인 페이지는 약간 이제 화이트 톤이기 때문에 위쪽에도 화이트, 네이버 스포츠 페이지는 푸른색을 띄기 때문에 위쪽에도 푸른색, 최대한 공간을 넓게 쓰려고 한 듯한 디자인으로 변했고, 게다가 저는 또 좋았던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열어놓은 페이지가 있잖아요. 이때 제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페이지를 켜놨다. 여기서 이것을 그룹으로 새롭게 묶을 수 있습니다. 여행 관련 이렇게 해놓으면 여행 관련으로 다시 들어갔을 때 그때 열어놓은 페이지를 다시 불러와서 볼 수 있는 방식, 요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았어요. 추가로 이제 사파리에서 확장 프로그램도 지원을 합니다. 마치 크롬처럼 말이죠. 여기서 새로 고침하는 방식도 변경되었더라고요. 기존에는 이제 리프레시 버튼을 눌러야 했지만 이제는 아래로 잡아당기면 새로 고침되는 방식으로 변했고, 선반 기능도 사파리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되게 반응 속도가 되게 빨라요. 다음은 페이스타임이 크게 변했습니다. 약간 이 시국을 맞춰서 줌을 죽이려는 듯한 새로운 쉐어 플레이라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타임을 하면서 내가 쓰고 있는 화면을 공유할 수도 있고, 음악을 공유할 수 있고, 영상을 같이 공유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이더라고요. 약간 디스코드에 있는 화면 공유도 뭐 이렇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페이스타임은 그냥 통화를 하는 용도였다면 이제는 화면이나 음악이나 영화를 같이 공유해서 볼 수 있는 재미난 기능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타임을 할 때 재미있는 마이크 모드가 있습니다. 표준, 음성 분리, 와이드 스펙트럼 모드가 있었습니다. Me too. Let me fix this. Better, right? Yeah. She wanted for her birthday. 그리고 이제 페이스타임에서도 인물 모드를 사용할 수 있고, 더 재밌는 것이 뭐냐? 페이스타임에서 링크 생성이라는 게 있는데
요것을 누르게 된다면 꼭 애플 기기가 아니라 안드로이드나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페이스타임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라이브 텍스트라는 기능입니다. 요것은 사진을 찍었을 때 이 사진에 있는 약간 OCR 기능처럼 분석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와인을 한 병 먹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아이콘이 하나 떠 있잖아요. 요것을 누르면 이렇게 사진에 있는 텍스트를 바로 읽어와서 이 단어를 복사해서 다른데 붙여넣거나 아니면 번역을 하게 된다면 이 단어가 무엇인지 자동으로 번역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밑에는 이게 뭐야? 번역 누르면 스페인어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대각선으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좀 제대로 분석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 찍어놓은 그래픽카드 ROG XG 모바일 생각보다 정식 버전이 된다면 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도 강력한 단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보통 일본어는 굉장히 빠르게 지원을 해주거든요. 근데 일본어조차도 아직까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이런 건 안 되나? The Sound of Luxury. 아니 스페인어가 한국어. 번역 자체는 한국어로 되기는 하지만 사진에 있는 한국어는 인식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유니버셜 컨트롤입니다. 얘는 굉장히 신박하면서도 약간 로지텍 플로우 같은 기능. 만약 내가 PC에 키보드와 마우스가 연결되어 있다면 그 가까이 아이패드나 다른 이제 맥을 갖다 놓는다면 한 개의 마우스와 키보드로 바로 옆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것은 같은 와이파이와 같은 아이클라우드 계정에 연결되어 있어야 가까이 기기가 다가갔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기능이에요. 여기서 장치간 드래그 앤 드롭도 사용할 수 있고 최대 3대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제가 지금 사용을 해보지 못한 이유는 아이패드 OS 베타 이제 1에서는 유니버셜 컨트롤을 맛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식 버전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매끄럽게 진행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소하게 추가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굳이 새로운 OS로 올리지 않더라도 이제 애플 뮤직에서 돌비 애트모스 기능이 활성화되었고 또 오디오 음질에 들어가면 무손실 오디오에 대한 음원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재생하게 된다면 여기 보면 무손실이라고 아이콘이 뜨면서 원본 그대로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에어팟을 사용할 때 스테레오 공간화 기능이 생겼습니다. 요것은 애플 뮤직 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그러니까 여러가지 앱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약간 공간감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내가 얼굴을 돌리더라도 화면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소리가 트래킹되는 굉장히 신기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초기라서인지 되게 신기하기는 한데 오래 듣고 있으면 조금 피로하기도 하고 약간은 좀 끊기는 현상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진 앱에서 봤다시피 번역 앱이 아이패드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대화를 누르게 된다면 실시간으로 바로 이제 대화를 하는 고란 기능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뭔데? 내가 고란이야? 그리고 파일 앱에서 이제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표시가 새롭게 생겼고 아이패드 OS에서 아이폰은 당연한 기능인데 이제 아이패드에서 저전력 모드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소스만 음원이 재생을 할 수 있었지만 그리고 음악을 재생하고 있다가 유튜브를 틀게 된다면 음악을 꺼버리고 유튜브의 소리를 재생하게 되지만 이제는 동시에 재생이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변경되었더라고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이제 트랙패드에서 세 손가락 드래그 기능도 좀 추가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확인해보니까 추가되진 않았고 아이폰 앱이 이제 아이패드 OS에서 설치되었을 때 회전해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좀 단점으로 여겨졌던 게 뭐냐면 아직까지는 베타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이패드를 세로로 돌렸을 때 앱의 배열이 굉장히 이상하게 변했어요. 기존에는 한 화면에 아이콘이 5개가 들어갔지만 이제는 4개. 가로로도 원래 5 곱하기 6이었는데 이제는 4 곱하기 6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새로 화면에서 이 앱의 배열이 굉장히 별로예요. 이렇게 새로운 아이패드 OS 15를 설치해서 직접 사용해보고 WWDC 2021도 살펴본 결과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번 WWDC가 아이패드와 맥의 경계를 확실히 선을 긋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패드는 확실히 태블릿에서만 할 수 있는 것만 쓰고 맥은 PC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써라! 약간 그러한 느낌이랄까? 아니 하나만 살 생각하지 말고 두 개를 다 사라는 건가? 처음 제가 WWDC를 볼 때는 정말 별것 없다고 하기엔 생각보다 이제 직접 설치해보니 꽤 많은 부분들에서 변화가 되었다고 느꼈지만 이번 아이패드 프로 5세대가 태블릿답지 않은 강력한 컴퓨팅 성능을 가진 M1을 탑재했다면 더더욱 이 성능을 제대로 쓸 수 있는 프로 앱들이 많아져야 하지만 그게 이번 발표에서 없다는 게 매우 아쉽습니다. 나머지 뭐 멀티태스킹이나 여러가지 부분에서는 분명 많이 개선이 되기는 했었지만 많은 유저들이 원한 것은 아이패드의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가졌으니까 이제
일반 유저분들은 PC와 같은 강력한 멀티태스킹을 원했지 않을까요? 자세히 살펴보면 iOS 14에 있었던 것을 조금 패드용으로 개량해서 들어온 것도 많고, 알고 보면 안드로이드, 그것도 갤럭시 노트 시리즈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애플 차원에서 프로 앱을 넣어주지 않는다면 진짜 4세대 유저분들은 5세대로 굳이 갈아탈 필요가 더더욱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이며, 저도 아이패드 OS 베타가 나오자마자 바로 설치해서 사용해봤고, 지금은 이제 베타이기 때문에 발열도 많고 이제 버그도 꽤 있기 때문에 직접 업데이트 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니, M1용 파이널 컷을 만들어놓고 왜 안 넣어주는 걸까요?